자, 이게 배추가 몇 평이나 돼요? 아니, 계약분. 계약분. 자, 이거 지금 한 살이만 나갔다는 거죠? 네네. 한 살이 김장 배추. 그 며칠 날 심었다고? 9월 10일이요. 9월 10일. 예, 예. 근데 배추가. 예. 야, 이게 약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깨끗하네. 아니, 왜 약을 안 하다니요? 그러니까 어? 무슨 약을 하셨어요? 네, 저기 뭐냐. 자담 읽고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해요. 말하자면. 이게 그거예요. 얘는 먹구슬. 먹구슬. 그다음에 좀 더 뭐 주변에 저희는 독초가 많아요. 좀만 더 가면은 그 뭐지? 돼지 감자. 가까운 집 근 동네 근처에 돼지 감자. 삶은 물. 먹구슬 삶은 물.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9월 5일 날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본밭에 파종을 했어. 예예. 예. 파종하기 전에는 제품화된 거 썼어. 이렇게 모종을 가져와서 예. 모종을 가서 본밭으로 이제 정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럼 정식하기 전에 아까 돈분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800평에 돈분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100평 규모에 항상 1톤씩 넣어요. 100평에 1톤씩. 예, 그럼 예, 800평이면 예. 8톤 정도. 아니, 300평에 1톤. 아, 300평에 1톤. 어, 한자가 있어. 300평 1톤을 넣는데 지금 여기다 그러면은 뭐 800평에 있으면은 3톤 좀 못 되게 예, 예, 이제 3차 정도 예, 예. 넣었을 거고 예, 예. 자 전분을 넣고 한번 갈아엎고 나서 그 다음에 배추 심었단 말이죠. 아 그 전에 저기 여름에 전 작이 여기 그거였어요. 뭐요? 대파. 대파. 겨울 대파. 그래서 이 밭이 언제 비었냐면은 겨울 대파 3월 달에 비었어요. 3월 달에 잠깐이라도 그때 호미를 뿌려요. 아, 겨울 대파를 하고 나서 겨울 대파가 3월에 나가고 나면은 예. 호미를 뿌려요. 근데 호미도 제대로 다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예, 못 자라 상관없죠. 호미를 알맹이를 먹게 자는 게 초생 재배니까. 아, 호미를 뿌려서 하고 여기다가 단호박 재배를 했어요. 단호박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 다섯 줄만 심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박을 키웠는데 그 호미를 바닥재로 쓰고 이제 호박을 하고 나서 호박은 위로 올렸는가? 아니요, 아니요. 바닥으로 깔아요. 바닥으로? 그래서 맛이 더 좋아요. 아이고, 호미를 있는 데서 깔아? 호미를 비죠. 호미 자빠시죠. 아, 호미를? 네, 호미를 자빠셔서 그게 바닥재가 되는 아, 거예요. 아. 그걸 갖고서 호박을 키워요. 그래서 호박이 몇 월달에 끝이 나냐면 6월 한 20일에 수확이 완료가 됐어요. 네. 6월 20일 수확과 동시에 퇴비를 뿌려요. 아까 말했던 잘 발효된 돈분을 6월 달에 뿌려서 로타를 치면서 그때 또 뭘 하냐면은 수단그라스를 깔아요. 또? 밭을 비워두지 않아요. 뭔가 초생재배를 계속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8월 달에 로타를 치고 그때는 이제 예, 배추. 배추 정식 전에 그 바구에라는 제품화된 거 써. 왜냐면은 바구에가 뭐죠? 바구에가 님 오일로 만든 제품화된 그 입재예요. 유기자재. 그럼 토양 살충을 위해서 쓴 건가? 예, 왜냐면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군뱅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한 그걸 뭐지? 뭐 나방 그 여기서는 그걸 이렇게 배추를 똑딱 끊어 먹는 거 아, 있어요. 그것도 있죠. 예, 그 독벌하지라고 예, 하더라고. 독벌하지라고. 독벌레라고. 예, 독벌레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까만 거. 예, 잡으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든 거 뿌려도 되는데 그냥 여의치 않으니까 제품화된 거 하고. 그러면 정식은 갖고 바로 하는가? 그래갖고 비닐을 씌워서 멸치를 일주일 정도 둬요. 멸치 씌워갖고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정식을 하죠. 자, 정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온갖 벌레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면 방제는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일주일 만에 바로 이어서 해요. 일주일 만에 방제. 예예. 예. 그는 유기농의 승패는 초창기. 정식에서부터 15일 집중 관리. 아. 15일 동안 집중 관리. 자 그러면은 그 일주일 한번 하고 2차 방제는 또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5일 후에. 예, 예. 그리고 또 5일 후에 2차. 5일 후에. 3차 방제까지 딱 그때가 이제 핵심이야. 예,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의 흔적이 그냥 없죠. 그러니까요. 완전 깨끗해. 네, 누가 보면 일반 농약인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1차, 2차, 3차 방제를 할 때 자담 유황 5일 그다음에 약초액들을 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비율을 어떻게 넣으면 된가? 그대로 자담 오일 세트에 들어가 있는 그 비율 그대로 팜플렛을 보고서 이용을 하는데 아. 이따 가서 보여주면 되는데 저는 6리터 단위로 다 담아놔요. 네.
6리터 만들어가지고 오일을 6리터 그다음에 유황도 6리터 그다음에 몇 가지 분들을 만들어서 놓고 이제 쉽게 쉽게 꺼내 쓰는 거죠. 독초는 그때 가장 많은 그때 예. 집에서 구하기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위주로 은행이 나오면 하는데 하는 거고 예, 예. 지금 가능하면 한 가지로는 하지 않고 거의 세 가지 정도 혼용해서 물구슬은 뭐 바로 옆에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계속 천에 널려 있고 돼지감자도 많이 돼지감자는 한 7개월까지 주변에 심기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나무 예 농나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 기본이 되는 게 돼지감자랑 몇 가지만 첨가해도 초기 방제만 제대로 하면 이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네. 유기농 농사에는 정식 모판에서 멀쩡해야 정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식 15일. 15일 집중 관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만 잡아 놓으면은 그때 100% 잘 살면 풀도 덜 익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버리면 벌레가 가해를 덜해요. 아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네. 우리도 처음 아니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핵심을 몰라갖고 처음 집중 관리를 못하고 나중 집중 관리하니까 시간과 돈과 그다음에 힘이 들면서 수확량은 뭐 반타작.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초기 관리를 안 하고 후기 관리를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벌레가 보일 때 뭔가 병증이 보일 때 근데 어쨌든 유기는 병증이 보이 전에 사전 방제. 그럼 얘는 무조건 필요 없네. 필요 없고 무조건 정식해놓고 나서 일주일 그 다음에 그 후에 5일 일주일도 늦어. 5일 그것도 바닥에 물로 뿌려주면 좋은데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그때 정식 시기에 바쁘니까 바닥에 물로 뿌려주면 좋단 말이 뭔 말이야? 오일 아까 말했던 그런 유황이랑 오일이랑 그런 뭐 독초액을 미리 뿌려놓고 로타리 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입재라도 써서 그러면 관행으로 관행이 아니라 그 유기농 자재로 예 유기농 된 거라도 된 거라도 사용해서 기본 토양 살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일주일 정도 비 씌워서 놔뒀다가 정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초창기 딱 씹어놓고 나서 5일에서 7일 사이에 방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타로 5일 간격으로 3번 정도 해주면은 15일 초창기 딱 3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딱 3번 한 거예요? 예, 예. 초창기 15일 하면은 이게 지금 완전 깨끗한 밭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9월 10일날 심어가지고 이게 언제 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현재 예정은 11월 20일 11월 20일 1일부터 20일부터? 아니 한꺼번에 안 나가? 아 저기 한 살림은 출하 기간이 3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제 우리가 나갈지 모르는 거지. 3주 안에. 아 3주 안에. 그러니까 작황을 봐서 좋은 농가들 거 먼저 나가고. 먼저 큰 놈부터 나가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계약 다 돼가지고 하니까 팔로우에 걱정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15일 관리가 중요 딱 하니까 그때 하니까 이렇게 지금 관행보다 더 깨끗하고 예쁘게 잘 자랐네요. 지금 팜플렛 보고 그대로 하셨단 말이죠? 예예 예, 방제액을 방제액의 그 비율을 그 어렵다는 대파 자 그 어렵다는 또 대파도 유기대파인가? 그러지요 예예 예. 자 그 어렵다는 유기대파 예예 예. 이 지금 이거 유기대파죠? 네네 유기대파인데 왜 이렇게 싱싱하고 얘들이 완전 뭐 관행보다 더 좋은 것 같네? 그러게요 저희 정식을 5월 10일 정도에 했거든요. 5월 10일 날. 네, 예. 그 유기대파 쪽에 진도의 정기준 선생님은 너무 서둘러 하지 말아라. 늦게 심어도 된다. 그러던데. 아, 근데 이제 저희는 늦게가 그때가 양파 수확기라서 좀 일찍 심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늦게 심으면은 너무 더위에 고생을 하더라고. 초기에 그 활착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5월 20일 정도에 심었겠구나. 5월 20일 정도에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추하고 똑같은가? 아니요 얘는 그냥 방치. 얘는 방치? 예예 예. 일단 동분 안 넣고? 예? 동분 아니 제 말은 방치라는 게 기본 자재는 그대로 다 넣어요. 근데 네. 방제를 배추같이 얘도 해요. 초기에 말하자면 5월달에 방제를 하고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5월달에 초기 15일간 한 3번 정도 방제를 해놓고 나서 네 중간은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이렇게 알아서 잘 커요? 이파리가 노랬다 파랬다 말하자면 새순이 올라왔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을 하고
배추밭 요즘에 이제 방지액 한번 뿌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파 네. 유기농 하기 엄청 어렵다는데 왜? 저도 잘 모르겠어 왜 어려운지를. 그냥 두니까 알아서 뭐야. 뿌리는데 그 이유는 토양이 어느 정도 되면 말을 하자면 초기 관리해서 그 말하자면 임모율이라고 해요. 기본 주스만 확보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커요. 그러니까 유기농 하면서 너무 조바심 내갖고 어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 15일만 관리 잘 해놓고 나머지는 좀 자연스럽게 둬도 놔둬도 지가 알아서 다 큰다. 네, 근데 노랗다고 그... 비료해대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좀 벌레 먹었다고 막 방제를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면역력이라 그러나 그 자기 극복력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지 혼자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잘 크고 이렇게 시달렸다 튼튼해지는데 막 스스로 강해질 텐데 네. 이 사람이 자꾸 막 좋다고 말하자면 독초액도 좋다고 너무 늘 뿌려내면 이제 처음엔 잘 듣다가 좀 지나면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초기 관리만 제대로 해두면 그 어렵다면 유기 대파도 지 혼자 알아서 큰다고. 이 배추도 대파도 일단 초기 관리네. 그렇죠. 아, 그럼 이건 수확을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거 수확이 11월 중순부터 가능한데 3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해남은 출하 기간이 이제 1월달부터 한겨울 내내 작업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에 끝나고.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평을 가지고 대파, 배추, 뭐 이제 시금치 뭐 다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쭉 만평을 돌리는데. 크게 힘들진 않고 크게 힘들죠. 아, 뭐 그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뭔가를 파종해야 되고 두 달에 한 번씩 뭔가를 계속 수확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기획집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판로는 정해져 있으니까는 말하자면 생산할 때 좀 즐거움을 갖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하게 되고 어느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저기 농산물이 아니라 갈 데가 정해져 있는 애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갈 데가 있으니까 잘 꽃단장에서 시집 보낸다는 마음으로 관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이 원해 만평, 그러니까 각종 밭작물 만평 해가지고 지금 양돈에서 나온 수입만큼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좀 착각하는 게 유기농 20년 했어요. 초보자들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동안 살려놓은 땅이 기반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15년 동안은 가끔 신랑하고 나가서 품팔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나가서 일하면 인건비 나오니까. 근데 15년 땅을 만들 동안은 말을 하자면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수익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요즘은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하는 사람들은 15년을 버틸려면 너무 버거우니까는 적당한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15년 땅을 만들 걸 5년으로 당길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땅에 잠시도 쉬게 안 해준다고. 풀이라는 초생재배는 굉장히 좋은 유기질 폐비예요. 비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활용해서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죠. 15일만 고생하면 나머진 지네들이 알아서 커준다고. 자, 그러면은 땅을 만든다는 개념을 봅시다. 땅을 만든다는 게 어쨌든 농약 화학비를 안 하는 것이고 좋은 팁이 넣어주는 것이고 뭐든지 어쨌든 풀이라도 자라게 계속 해주는 거.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땅을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토착 미생물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예, 하는 거. 그게 미생물이 햇빛이 나서 햇빛난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늘진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늘. 그리고 퇴비에 토착 미생물을 넣어서 퇴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방제액 넣을 때도 그런 미생물 배양액들을 좀 뿌려주고 뭐 그런 것들 일상화.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토양이 살아나면은 나머지는 초창기 관리만 쫙 잘해주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알아서 네. 잘 큰다.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고 더우면 덥다 하다가 취직할 때 되면 알아서 이뻐져요. 다시 그 얘기 다시 뭐라고요?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고 네. 덥다면 덥다고 노래지는데 딱 출하할 때 출하할 때 작물이 취직할 때 되면 저절로 예뻐진다고. 그럼 얘들이 지금 완전 예쁠 때예요? 아니죠. 아직은 한창 크는 때죠. 청소년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막 좀 있으면은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잎사귀도 노래지고 하다가 또 다시 출할 때쯤 되면 또 이뻐진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둬라. 적당히 놔두라는 거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유기농하면서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요. 비료를 하지 않으니까 초창기에 노라니까는 좋다는 뭐는 다 해. 그냥 이미 연변시비 좋다는 액비 만들어서 다 뿌려. 초기에 열심히 뿌려. 그래서 막 아주 아, 된 것 같아 하는 순간 벌레들이 달라들여서 먹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에는 다소 좀 뻣뻣한 듯 노른 듯. 그 예전에 조원규 선생님이 그 뭐 네. 너네도 삼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해보시고 그거 해지는. 경험해요 요새. 아 그것을 네. 그것을 경험. 그거를 인정을 하고 아 좀 섭섭하네 할 정도로 키워두면 벌레도 덜 청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양 과다 하니까 초기에, 벌레들이 예, 불러들이는 거죠? 예, 초기에 뭐 연면십이 좋다고 막 액비니 아미노산이니 막 과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초를. 처음에는. 올라갑시다. 자, 오늘 또 유기 대파, 유기 배추. 예. 초창기 15일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토양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토양을 예. 만드는 데는 좋은 퇴비와 미생물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판로가 딱 확보되어 있고 기약재배가 되니까 얘들이 조금 더 누가 먹을 줄 아니까 더 좀 신경 써지고 더 이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는 게 참 그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자그마한 조직이든 그러니까 생협이든 뭐 어떤 함께 예. 이렇게 같이 예. 고민하고 같이 팔아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데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귀농하는 사람들. 네, 오랫동안 그 뭐 시골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요. 나홀로 맨땅 하이등 하면은 너무 힘들어. 서로가 힘들어.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아이고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